이제 그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네네. 클레임 발생보다 클레임을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누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도 없었고, 네, 그렇죠. 클레임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아 나는 청소를 못하나, 네. 우리 업체를 접어야 하나 이런 네.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청소업에 종사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테고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네. 요 점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업은 클레임과 함께 간다고 보시면 돼요. 늘 있나요, 늘? 늘 있죠. 근데 그거를 네. 없애는 게 노하우고 관건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셨던 분들은 아 클레임 안 걸리게 하려면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아마 그런 요령들이 생기셨을 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클레임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님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희한한 걸로 클레임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그러면 어떤 게 들어오죠? 아, 이거는 좀 악의적인 클레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와 관련 없이 이게 멀쩡했는데 왜 기스가 났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겪어보니까 돈입니다, 돈. 아, 깎으려고. 처음에는 너무 죄송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쵸.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목적이 정해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괜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청소를 잘 해놓고 업체 이미지가 훼손이 될까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죠. 그냥 원하시는 거 그냥 드리고 깔끔하게 그냥 다음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객님 저희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했는지 기준에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고객님 이제 그 조금 기분이 상하셨다면 저희가 그러면 잔금에서 한 5만 원 정도 하면 네? 바로 대답을 하세요. 목적이 달성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드리고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쵸. 그분들은 돈이 목적이라서 한 번 더 찾아와서 AS 해주고 이런 걸 원하지를 그쵸, 않으세요. 그쵸, 맞아요. 간 다음에 오지 마라 그러세요. 진짜 다 그래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면은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가끔은 걸레 하나 들 정도로 너무 드는 것도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데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이제 그 클레임을 걸기 시작하면 사람인 이상 짜증이 나죠. 그렇죠. 짜증 나죠. 아, 정말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요거 지워지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컨트롤을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고 네. 그때 이제 고객님한테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고객님 거기 아까 다 했는데요. 아까 여러 번 닦아봤는데요.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쵸, 피곤하다 그쵸, 보면. 그쵸, 그쵸, 예. 그리고 특히나 청소업을 조금 만만하게 보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청소만 잘하면 청소업을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데 그쵸. 청소업이 정말 정말 서비스 정신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몸도 힘들면서 마인드 컨트롤까지 하면서 웃으면서 상냥하게 고객님 아까 닦아봤는데 그럼 고객님 앞에서 한 번 더 닦아봐 드릴게요. 한 번 더 닦아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시니까 네, 굉장히 억누르면서 팀장님 여기 한 번만 더 닦아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면 안 지워지는 거 자기가 눈으로 확인을 하면 그때는 그쵸, 말이 없으세요. 그쵸. 그러고 나서 고객님 이렇게 다 마무리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퇴실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서비스를 자기가 만족스럽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클레임도 없고 아 이건 아까 사장님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됐네 하면 클레임을 AS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부분은 딱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검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이제 청소라는 게 네. 이제 뭐 노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뭐 아까 말할 때 약품 그거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업을 운영하는 그렇죠.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예. 아, 네네. 이 청소업이라는 걸 누군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나요? 이게? 책에도 나오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기준점이란 게 없었죠. 네. 약품을 어떤 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그쵸. 되고 도구를 어떤 걸 몇 개를 준비를 네. 해야 되고 청소기는 몇 개를 들고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이 하나도 없어서 참 돈을 많이 버렸죠.
일단은 뭐 스팀 청소기만 해도 처음에는 이제 좋은 걸 한번 써보자 생각을 네. 해서 막 몇십만 원짜리를 두 대를 구매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 딱 기준이 돼서 그것만 구입하면 이제 바로 차가 있는 경우 아반떼급 정도 네네. 이상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소만 네. 할 경우에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면 시작을 하실 수도 있죠. 200만 원이면 이제 보통 3명이 한 팀인가요? 네, 3명이 한 팀이라고. 지금도 그럼 평당 한 1만 원이에요? 평당? 평당 1만 원은 근데 참 요게 지금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아직도 평당 만 원을 받는 아. 업체들이 많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잘 하시고 책임감 있게 하시는 분들은 평당 12,000원에서 13,000원 받으시고 잘하는 분들은 제가 아는 사장님도 평당 15,000원을 받으시는데 예약이 2개월이 쭉 야. 차서 갑니다. 와.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청소를 10년 전만 해도 청소를 업체에 맡긴다고 돈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청소는 그쵸, 업체에 맡겨야지 네. 라고 해서 뭐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네. 입주 청소 이사할 때 입주 청소를 맡기는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이사를 하실 때 청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미 청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네. 이제 비교를 하시기 시작하는 그쵸. 거죠. 내가 평당 19,000원에 이제 맡겨봤는데 다시 내가 다 했다. 이런 분들은 다음에는 조금 이름이 있고 돈을 제대로 지불하더라도 그쵸. 내가 제대로 된 네. 서비스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가라도 지불을 하시고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거죠. 그 200만 원 들고 만약에 뭐 창업했어요. 현실적으로. 네네. 그럼 딱 단순 계산했을 때는 뭐 3명의 한 팀이 30만 원씩 받아서 그럼 10만 원씩 떨어지니까 그렇진 않죠. 아, 3명이 한 팀이 이뤄서 이제 네. 청소를 하더라도 그 중에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대표. 그렇죠. 네. 대표님 그 고객님을 응대하고 기본적으로 네. 팀원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식대라든지 이제 차량 이동비 이런 걸 다 대시는 대표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네. 만약에 세 명이 전부 다 각각 돈을 내 가지고 처음으로 세 명이 동업을 시작했다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근데 이제 차량을 또 네. 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게 그쵸. 되니까 그러면 이제 3분의 1로 쪼개는 게 맞는데 아니니까 네. 사장님이 대부분을 가져가시고 그분들을 일당으로 받아가시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공동 그러니까 간편히 공동 창업을 했다 이렇게 100만 원씩 내고 300을 가지고 공동 창업했어요. 그렇다면 괜찮죠.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면은 이 팀이 이제 막 이제 으쌰으쌰 했단 말이죠. 영상 보고서 나도 해보자 해서 100만 원씩 우리 출자하자. 또 아반떼 쓰는 데 그거 끌고. 그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이 얼마예요? 처음에 이 초보 팀이 얼마를 벌 수 있어요? 초보 팀이 네.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네. 34평 기준에 보통 네.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이 지금은 평당 12,000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40만 8,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초보 팀이 과연 하루에 두 집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조금 힘듭니다. 힘들겠죠. 그리고 네. 체력적으로 지쳐가지고 네. 이건 우리가 못할 일이다 하면서 쉽게 포기를 하실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생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그저 뭐 그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면 금방 지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이 이제 길러지고 요령이 생기고 이제 하는 그런 시기를 조금 준비하는 시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네. 처음에 예약이 조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34평 하나 이상은 일단 받지 마라.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팀원들하고 이제 손발도 조금 맞춰보고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8시간이 걸렸는데 네. 그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6시간, 처음에는, 7시간.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년 전에 했던 그 네, 청소업체는 그야말로 휘뚜루 마뚜루. 일이 너무 넘쳐나.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런 네. 디테일한 기술들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죠. 왜냐하면 업체는 한정돼 있고 사람들은 너무 넘쳐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새로운 그 공간들을 청소하기 시작했을 네. 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고객님들은 모르는데 거기까지 해주냐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네. 우리가 처음에는 7시간, 8시간 걸렸던 집이 지금 이제 6시간 정도에 끝나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끝나고 바로 34평 하나는 못하더라도
외에도 원룸이라든지 20평대 하나 정도는 청소를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체력 안배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생각 외로 자리가 잘 잡혀서 꾸준하게 일이 하루에 두 개 정도 들어온다 하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훈련생님들 중에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은 한 달 만에 일이 많이 들어와서 팀을 따로따로 분리를 했어요. 야. 각각이 사장님이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팀원을 잘 구축만 하면 수익은 많이 낼 수 있고, 그래서 청소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주말은 다 쉬고요. 대충 계산이 나오나요? 사장님이 보통 하루 일당을 한 20만 원 정도 가져가시거든요. 그럼 20일 하게 되면 400만 원 정도 되겠죠. 아, 그럼 근데 사실 이게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 일감이 그렇게 많냐 이거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마케팅이 중요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내가 창업을 딱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죠, 이걸? 그 수업이 저희가 이제 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네, 마케팅 수업도 저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수업 내용에. 근데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기본적으로 블로그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키워드 광고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꽃배달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그 클릭당 이제 금액이 나가는데, 청소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1대1로 보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 이제 블로그 운영하고 뭐 키워드 광고를 했어요. 네네. 그럼 뭐 얼마나 들어와요? 이게 뭐 그냥 진짜 뭐 그냥 전화가 갑자기 오르고 뭐 일어나요? 아니면 이게 그래도 거의 뭐 한 달에 한 건 올까 말까인 거예요? 아니죠. 많이 옵니다. 생각외로 좀 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만 믿고 있는다기 보다는 이제 그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인테리어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하나 왔을 때 정말 소중하죠, 초반 때는. 그럴 때는 가서 이제 열심히 해주고, 대신 참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미 입주 청소 업체는 너무 많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대표님도 그런 표정이신데, 제가 8년 전에 시작할 때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청소업체 이미 많은데 니 그거 해가지고 되겠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어떤 직업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지만 되는 데는 또 되잖아요. 사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것만 이제 방향성만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0개씩 해야지 30개씩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쉽게 지치세요. 근데 처음에는 천천히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래 가시죠. 그러다가 요거는 정말 입소문이 큽니다. 청소라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미흡한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이란 거는 편집해주세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고객님들이 다른 분들을 너무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한 6개월 정도 운영하고 나서는 광고를 일절 안 했습니다. 소개만으로 저희는 물량이 많이 찼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생각보다 이제 뭐 광고 뭐 블로그라든지 키워드 광고 했을 때 뭐 문의도 많이 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청소라는 게 뭐 입주 청소는 뭐 그렇다 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도 사실 뭐 3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주는 안 가죠. 이게 재구매가 잘 일어나는 상품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봤을 때 이게 뭐 내가 아무리 이걸 뭐 고객 만족시켜도 사실은 가격으로 비교하기 쉬워지고,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그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막 마케팅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뭐 마트 앞에다 전단지를 붙일까 막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후라이팬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본다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이거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저장 정도는 해놓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저도 그래서 1년에 아니면 평생 2번, 3번 정도 이사하면 그게 아마 적당할 거라 생각하고, 아니면 이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단골 고객이란 개념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고객님이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고 너무 만족을 하시면 친지부터 엄마, 아빠 다 이제 엄마, 아빠가 따로 사네. 그리고 부모님 때, 그 다음에 이제 친척, 친구들 무조건 거기서 해라고 이제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책에서도 조금 그 긴 분량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공동구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입주 아파트들이 보통 1000세대에서 몇천 네. 세대가 같이 입주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는 대부분이 입주 청소는 해야 되시는 그쵸, 분들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요 업체도 있고 저 업체도 있고 후기들을 찾아보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이 업체는 너무 잘한다 하면 그런 시기에는 저희는 이제 예약이 넘쳐나서 못 받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청소 업체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선별해야 돼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참 애매해요. 그죠? 네. 왜냐면 전화해보면 사장님들은 다 자기 그쵸. 업체가 최고라고 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인터넷에서 보통은 검색을 하셔서 후기를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제 후기를 찾았을 때 기본적으로 블로그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은 살짝 이제 광고, 돈을 주고 그쵸, 후기를 네. 작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근데 광고라 하더라도 그 업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직접 들어가 보고 물량이 조금 많거나 이제 후 사진들을 확인해 보면 꾸준히 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는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지역 업체인지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제 꼼꼼하게 조금 여쭤보셨을 때 사장님이 막힘없이 자기 소신대로 서비스나 그런 부분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좀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손대야 되니까 나는 네. 저렴한데 해야지 하시지 마시고 네네. 그래도 지금 통상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업체에 맡기시면 크게 이제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청소 업체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있을 거고 개인이 하는 곳도 있을 거고 네네. 지역마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고객의 시각 봤을 때는 그래도 큰 데가 뭔가 체계도 좀 잡혀 있고 잘하겠지 그리고 개인을 좀 영세하지 않을까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나요? 이거는 청소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LG 서비스 센터를 이용한다거나 네. 그 본사에서 직원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가 서울에 일이 있다고 해도 울산 사람이 서울까지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것 자체가 프랜차이즈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그냥 갖고 오는 거고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대구에 있는 업체들을 그냥 섭외하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팀으로 합류가 되는 건데 그래서 꼭 이름 있는 업체라 해서 잘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 책임감 있게 저 잘하시고 네. 하시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게 전국 체인망으로 하시는 분들은 리뷰 자체를 뭐 포인트를 얹어준다든지 할인율을 적용해준다든지 해서 리뷰도 조금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지인들이 해본 경우에 추천받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꼭 체인이라고 해서 전국망으로 전국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꼭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차이는 있나요? 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하고 개인 하는 데랑 뭐 어디가 더 비싸고 다 이런 건 있나요? 그냥 똑같나요? 아니면은 그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네. 전국 체인망으로 운영을 해도 기본적인 가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데는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업체들이 20,000원을 받고 현장에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12,000원을 받는 업체를 섭외해서 나머지만 이제 받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이 더 쌓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청소 굽비 교육학원을 만드셨잖아요. 네네. 뭐 제가 이제 책에서 봤을 때는 세 군데, 네 군데? 아니요, 한 군데예요. 아, 굽비 교육은 한 군데? 네.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곳은 울산이고요. 전국에서 굽비, 네. 청소 굽비 지원 학원은 네. 이제 서울에 한 곳, 대전에 한 곳, 저희. 세 군데? 네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곳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청소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청소업을 조금 하기 시작하고 이제 현장에서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저희 업체를 보고
이제 대충 계산을 하신 건지 돈 많이 벌겠다 하면서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로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를 가르쳐줄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가르치게 되면 또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의 노하우를 밝힐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자를 더 많이 키우는 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언젠가는 교육을 조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줄눈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 국비지원학원에서 청소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줄눈이라든지 엄마라든지 인테리어 필름, 뭐 코팅, 정리정돈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해서 청소와 접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여러 개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배우러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비 학원이 없어요. 네. 다 사설 학원이고 일단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2박에 이제 이틀 교육에 뭐 300만 원, UV 코팅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품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일단 사장님이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팀장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교육비를 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줄눈만 솔직히 한 두세 군데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 비용을 내고 배워와서 현장에서 딱 적용을 해보면 이거를 왜 안 가르쳐줬지? 아니 이건 기본인데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줬어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항의도 못하죠. 그분들이 그쵸. 뭐 어디 그 우리가 항의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아니었고 그냥 사무실 한켠에 조그맣게 사설로 하셨던 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하게 되면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울산시장에 그 입주시장이 조금 소원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언니랑 같이 준비를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입주 시장에서 돈벌이가 괜찮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도 없을 뿐더러 금액이 너무 비싸서 교육비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랬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현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바로 이제 세이브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완전히 바닥을 한번 치신 분들이나 지금 이제 재기하려고 하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우시는 분들도 이제 도전하실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보자 해서 국비 지원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을 준비하면서도 그때만 해도 서울 쪽밖에 없었어요. 서울밖에 지금 세 군데인데 서울 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이거 승인을 인증평가해 주시러 오신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같이 당황하면서 교재도 저희가 다 만들고 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과정이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죠. 그럼 이 국비 교육학원에서 교육을 하면은 말 그대로 뭐 아까 잠시 얘기한 진입장벽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작가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경쟁자를 양성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1년 정도는 저희가 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이 교육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희 노하우를 다 가르쳐 드리긴 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오신다고 다 창업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한 기수에 많으면 두 팀 정도 그렇게 한 기수 몇 명이죠? 한 기수에 24명. 근데 보통 한 20명 정도씩 오시니까 그렇게 10% 하는데 10% 정도 하는 거네요. 그럼 10% 정도 창업을 그렇죠. 5%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르쳐 주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대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제 도전자 저희는 교육생 입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제 연락해 주시는 이제 연락망이나 이런 이제 그 인간관계도 다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1년 전부터는 저희가 현장 일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들어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잘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남긴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바로 순수하게 그냥 어느 정도 거죠? 초반에 이제 자리를 잡을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 경쟁에서 물러난 거죠. 물러난 거네요. 아예 교육업으로 전환을 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거대 그 기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 거대 기업과 그 개인의 그 경쟁력의 차이가 이게 뭐 화학약품에서 비롯되는 거야? 아니면 장비에서 비롯되는 거야? 아니면 뭐 마케팅에서 비롯되는 거야?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요? 인력. 아, 사람을 못 구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사람을, 네. 팀원이, 잘하는 팀원이 있으면, 네. 그 업체는 어차피 성장할 겁니다. 아. 네네. 그리고 사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죠. 아, 결국 사람이군요. 네네. 아.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 팀을 얼마나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여기가 이제 평가가 나요. 잘하는 팀원을, 네. 이제 긍정적으로 잘 이끌고, 왜냐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만큼 물질적 보상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몸이 힘들면 돈이라도 돼야지 일을, 그쵸,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그쵸. 사장님하고, 네. 성격이 안 맞거나 이러면 또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잘,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면서, 팀원을 계속 일하게끔 하고, 잘 하다 보면 또 다른 데서 스카웃이 옵니다. 그분들이. 아, 그래요? 예, 예, 맞아요. 거기서 팀장이었다고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만한 대우를 조금, 야.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인이 이제 잘 짝도 잘 맞아요. 아이, 너무 호흡도 좋아. 네네. 그냥 야, 우리 한번 죽자고 해보자. 한 달 얼마까지 벌 수 있어요? 3인이? 예. 세 명이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네. 제가 아는 사장님은 청소만 하세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여기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아까 줄눈하고 연마하고 이런 것들이 코팅이나 이런, 네. 것들은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들이고, 그런 것들이 가세를 하게 되면, 네. 천 단위도 쉽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책에 이렇게 적었던데, 네. 제가 기본적으로 500에서 1000이라고, 네. 적었던가요? 그게 이제 제 혼자 개인이고, 저희는 언니랑 동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볼 때는 5천 단위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세 분이서 하시고 한 명 팀원을 데리고 두 분이서 동업을 하세요. 그분들은 청소만 하셔서 1인당 500씩은 거의 벌어 가시거든요. 청소만 해서. 이야, 그 청소 플러스 이제 알파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천 단위가 넘어간다는 거.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시면 남자분들은 이제 줄눈이나 연마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시면,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청소가 힘들다 보니까, 야. 빠지고 청소팀을 구하죠.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청소팀 잘하는 팀 섭외해서 해놓고 자기는 이제 줄눈하고 그쪽으로 하셔가지고 뭐 어떤 분은 와이프한테 요번에 벤츠 사줬다고, 야. 뭐 그렇게. 대표님 직업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 유튜브도 하고 청소도 하고 청소 유튜버. 아니 그 이제 이 청소라는 게 근데 집만 하진 않잖아요. 뭐 가게나 식당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은 안 하세요? 저희는, 네.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입주 아파트 위주로, 왜냐하면 이 품목도 어마어마하고, 네. 솔직히 이쪽으로 일을 했을 때 수익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거는, 네. 굉장히 상황이 모두 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 가서 견적을 따로 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견적이 했는데, 좀 그렇구나.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내용도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기존의 지금 대표님이 지금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돌돌이라 하죠. 바닥 세척기, 광택기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병원이라든지 사무실,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견적 내기라든지 청소하는 방법들은 다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분이라면 이 청소업을 좀 해볼 만하다. 그래서 뭐 월 500 이상? 저는 누구를 한정지어서 이 업종을 추천해 드리기는, 네. 좀 뭐한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든지. 근데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전문직이에요. 저도 하다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는, 네.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고,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멘탈 관리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지 잘하는 팀원들을 내 팀으로 유지시킬 수 있고 고객님의 응대 능력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뭐 청소만 잘하면 되지 뭐 나 청소 잘하는데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면은 초반에 조금
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소자본을 들여서 내가 꼭 이제 아까 계속 언급하셨는데 네. 500이 목표가 아니고 네. 내가 이제 일을 할 때는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 있고 내가 이제 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2,300 벌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받으시고 도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연령대나 이런 것도 저는 제한을 안 합니다. 지금 저희 아카데미 오시는 분들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신데요. 네. 그러면 30대가 적정인가 해가지고 30대를 보면 오히려 60대 분이신데 30대보다 더 열정적이시고 에너지도 넘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또한 모든 게 그렇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그 작가님이 아까 이제 소개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뭐 청소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럼 이게 작가님한테 이제 잘 배워가지고 작가님 눈에 띄면은 아니요. 제가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드린 분도 있고 여러 번 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일단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한테 드렸고요. 근데 또 드리려고 하는데 스케줄이 또 안 될 수 있죠. 원장님 저희 꽉 찼어요. 이러면 제일 기분 좋고요. 그랬는데 또 하고 나서 잘하시는 분한테는 계속 조금 드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